아, 네, 소영 씨 정말 잘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으면서 고쳐보죠. 지원 씨,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네, 잘했어요. 지원 씨,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잘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와 물고기와 떡볶이를 만들어요. 네, 잠깐 잘했어요. 저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어요. 저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어요. 오케이. 와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음식들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지요. 와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음식들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이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저는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해요. 그럼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한국 음식을 만든 적이 없어요. 지원 씨가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나요? 네, 잘했어요. 자, 저도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해요. 그럼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한국 음식을 만든 적이 없어요. 지원 씨가 저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나요? 오케이? 가르쳐 줄수 있나요? 줄수 있나요? 가르쳐 줄수 있나요?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당연히지요. 왜안 되겠어요? 네,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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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되겠어요? 왜안 되겠어요? 제가 김치찌개와 물고기와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래요. 오케이. 제가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오케이? 가르쳐 줄게요. 오케이? 제가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네, 정말 좋아요. 아, 네, 정말 좋아요. 오케이, 정말 좋아요. 잘했어요. 1번 김치찌개.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돼지고기가 다 익으면 김치를 넣으세요. 김치가 다 익으면 육수를 넣으세요. 육수가 끓은 후 드셔도 돼요. 네, 잘했습니다. 1번 김치찌개 돼지고기를 볶아요. 돼지고기가 다 익으면 김치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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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다 익으면 육수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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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가 끓은 후 드셔도 돼요. 육수가 끓은 후 드셔도 돼요. 잘했고요. 2번, 물고기. 먼저 쇠고기를 볶아요. 쇠고기가 익으면 양파를 넣으세요. 양파를 익으면 파를 넣으세요. 파가 익으면 드셔도 돼요. 네, 잘했어요. 먼저 쇠고기를 볶아요. 쇠고기, 오케이. 소고기를 볶아요. And 소고기가 익으면 양파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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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가 익으면 파를 넣으세요. 파를 넣으세요. 파가 익으면 드셔도 돼요. 네, 잘했어요. 3번, 떡볶이. 먼저 고추장과 육수를 끓여요. 고추장과 육수를 끓으면 떡을
드세요. 떡이 다 익으면 어묵을 넣으세요. 어묵이 다 익으면 드셔도 돼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자주 만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소영 씨 잘했어요. 떡볶이. 떡볶이 먼저 고추장과 육수를 끓여요. 끓여요. 고추장과 육수가 끓으면 떡을 넣으세요. 떡을 넣으세요. 떡이 다 익으면 어묵을 넣으세요. 어묵을 넣으세요. 어묵이 다 익으면 드셔도 돼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을게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소영 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죠. 자, 지원 씨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저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어요. 와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음식들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저도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해요. 그럼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한국 음식을 만든 적이 없어요. 지원 씨가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네, 당연하지요. 왜 안 되겠어요? 저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네, 정말 좋아요. 1번 김치찌개, 돼지고기를 볶아요. 돼지고기가 다 익으면 김치를 넣으세요. 김치가 다 익으면 육수를 넣으세요. 육수가 끓은 후 드셔도 돼요. 2번 불고기. 먼저 소고기를 볶아요. 소고기가 익으면 양파를 넣으세요. 양파가 익으면 파를 넣으세요. 파가 익으면 드셔도 돼요. 3번 떡볶이. 먼저 고추장과 육수를 끓여요. 고추장과 육수가 끓으면 떡을 넣으세요. 떡이 다 익으면 어묵을 넣으세요. 어묵이 다 익으면 드셔도 돼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을게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영 씨 잘했습니다. 자, 화이팅!